한 주간 충북을 달군 이슈들을 콕 집어 전해드리는 오늘 뭔 일 이슈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뭔 일 이슈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좀 가을 타시는 분 계신가요? 아직 가을 탈 만한 가을은 아니지 않나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하늘도 너무 높고 진짜 이래저래 놀러 가기 좋은 싱숭생숭하고 그러니까. 어떠세요? 그 우리 애국가에 보면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네. 그런 청명한 가을 날씨에 보은의 밭에서 열심히 풀을 뽑으면서 한 과일을 보냈습니다. 보은의 밭에서 무엇을 풀을 열심히 뽑았어요. 풀만 뽑으셨나요? 예. 바쁘게 보내셨군요. 보은 얘기하니까 이번 추석이 워낙 빨라서 그런지 대추도 제대로 생과가 안 나왔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대추는 파란기에 약간 붉은기가 지금 스며들고 있고 농작물은 벼 이상 고개를 숙여오면서 익을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들깨나 이런 부분은 이제 꽃이 지면서 여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을이 이제 완연해지고 있는데 네. 자 오늘도 그럼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창 후길이 폐기물 소각시설 논란 재점화입니다. 최근에 ES청원이라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보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밝혀서 소각시설 논란이 이제 재점화된 건데요. 이게 어떤 논란이고 이 어떤 논란인데 재점화된 건지 좀 상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불과 몇 달 전에 이제 막 한창 주민분들 정말 저기 하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흥덕구 쪽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청원구 쪽에 그 정치적인 앞으로 총선의 가장 주된 쟁점이 될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워낙에 이제 반발이 많은 상태에서 그 환경청에서 보완을 하라는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5km 안에서의 평가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좀 더 이제 주민들이 한 8km, 10km 안쪽으로 대부분 이제 거주를 하고 있으니 거기까지 확대를 해라 이렇게 보완을 하라고. 내려보내면서 이게 이제 수면 아래 가라앉은 게 보완을 하려면 그래도 1년은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사계절 평가를 할 테니까 1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너무 누구나도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벌써 이제 나와버린 거죠. 그 업체가. 그래서 이제 보완서를 조만간에 내겠다. 이 ES청원에서 그 보완서를 조만간에 낸다더라라고 청주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게 쟁점화되고 이제 다시 논란이 붙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게 총선 이후에나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총선 쟁점에서 살짝 비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말 최고의 핫 이슈가 그렇죠. 청원구 쪽에서는 총선 이슈가 되겠네요. 최고의 핫 이슈죠 진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총선에 이게 주요 쟁점이 될 거기 때문에 이어서 청원 입장에서는 그 시기를 비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총선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거는 뭐 그만큼 그거를 통과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설 거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던 주민들은 사실은 두렵긴 한 거죠. 그러면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처음에 평가 범위를 이 폐기물 처리 업체에 처음에 5km로 이렇게 평가 범위를 했는데 10km로 해서 다시 환경영향 보완서를 제출하라라고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제출하겠다고 말해서 이제 재점화된 거잖아요, 논란이. 사실 정확하게 보안과 관련돼서 나온 내용은 5km 이상 확대하라예요. 10km까지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확대한다는 것이? 원래 그간 환경영향 평가를 할 때는 이 기준점이 5km였던 거죠. 그래서 5km 안에서 어떤 이제 그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 주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말 그대로 진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해왔던 건데 네.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서 한 3km 정도 더 떨어진 8km 정도 거리에서 주민들이 대부분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특히 저희가 왜 올 봄쯤에 이 대기 오염과 관련돼서 미세먼지 이 부분이 거의 뭐 재난으로 선포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소각장과 관련돼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사실 대기 오염이고 이 대기 오염 같은 경우는 이 반경 5km까지 평가를 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쪽에 있는 데까지 다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요구를 계속 해왔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환경청에서는 한 발짝은 사실 살짝 물러섰다 이런 느낌인 거죠. 물러서서 확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총선 큰 쟁점이 되고 있어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때 쟁점이 되면서 서로 지적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는 확대를, 주민들이 있는 곳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확대를 시켜라. 그러면 또 강화시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확대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민 의원도 나름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을 했어요. 뭐냐면 대기환경 그 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멀리서 평가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영향력이 낮아지잖아요. 급격하게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약간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당시에 밝혀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보안서를 이렇게 빨리 내니까 아까 이제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입장에서는 겁나는 거죠. 아, 이거 통과할 수 있다고 자신하니까 이때 나오는 거 아니냐. 모든 지금 후보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총선 전에 이걸 한다는 뜻은 그만큼 자신 있는 거다. 아니, 그럼 그 환경영향 평가 범위를 넓히는 건 그 폐기물 처리 업체가 승인이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더 강화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거에 대한 영향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다만 김순 의원이 주장했던 건 이제 그때 당시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ES 청원에 금강역 환경청 출신이 고위 간부로다가 있다. 그래서 금강역 환경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판단이었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5km는 범위가 5km를 넘어서 10km까지 확대하면 그 영향권을 넓혀줘서 환경영향 평가를 빠져나가는데 매우 유리할 수뿐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범위를 확대한 거에 대해서는 재조정, 재검토를 하라고 이제 김순 의원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5km가 맞냐, 10km가 맞냐를 일단 떠나서 얼마나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이거든요. 아까 좀 전에 오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을 다 하고 그거에 대한 그 조사를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 그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검토서를 제출한다는 게 과연 이게 타당할 건가? 그럼 이게 타당할 만큼 되니까 업체에서 제출했다고 하면 이거는 두려운 거죠. 뭔가 통과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할 것이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업체에서 내는 건데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1년 지나서 내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는 없는 건데 절차적인 게 준수가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안서라는 걸 우리가 그 주민들이 지금 시위를 안 하고 기다리는 건 그 보안서가 충분히 검토된 보안서일 것이다라는 기대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사계절이라는 게 있고 계절에 따라 부는 바람의 방향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대기가 정체하는 것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이게 다 고루고루 평가가 된 보안서여야만 주민들도 이해를 하든 안심을 하든 뭔가를 할 텐데 지금 이런 반응으로 나오는 보안서면 오히려 그간 계속 문제화 시켰었던 부정이 있다. 비리가 있다. 이거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통과되느냐. 이런 반발만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쪽으로 봐도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그럼 앞으로 주민들의 이 소각장 반대 운동이 더 거세지겠죠? 뭐 거세질 수뿐이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소각시설을 기피시설이나 주민 편익시설이냐라고 구분하는 걸 떠나서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게 들어온다는 건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다만 그거를 공익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현실성 있게 만들어갈 건가, 실제 오염원을 얼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시와 사업자의 역할이겠죠. 다만 아무튼 지금 후기리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제 뜨거운 논란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건데 아마 뜨거운 논란이 되면서
환경 평가서를 보완해서 제출하면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됐는지 그 과학적으로 다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아마 그걸 보고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체 이제 소각 청주시 전체 이제 소각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 청주가 이제 전국 소각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냥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은 생기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계속 이렇게 소각장 증설이 증설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소각장이 한 군데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각시설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한 군데 집중되면 그 위력을 발휘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분산해서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전문가가 했었고 그러면서 사실 이건 계속 민간에게만 맡길 거냐. 민간은 어떤 사업적 이득을 위해서 소각하는 온도를 줄여서 이득을 더 남기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떤 공영재니 중공영재로도 어떻게 그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청주시에서 바뀌었다시피 지금까지 있는 거는 어떻게 갖고 잘 사용하겠지만 새로운 증설을 안 하겠다고 발표했으니까 새로운 증설은 안 하면서 지금까지 있는 소각로를 잘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자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청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찾을까 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청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민관 거버넌스가 구성이 됐습니다. 네. 현재 한창 이제 회의 중인데요. 과연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저희가 이 시간에 좀 다루기도 했어요. 예, 예. 도시공원 문제를 정말 시민과 어떤 시 모두가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을 수가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제 내년에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때문에 지금 이제 청주시 도시공원 논란이 시작된 거잖아요. 맞아요. 잠깐 짧게 이 일몰제란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고 현재까지 이 거버넌스를 포함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지난번 방송에도 이걸 한번 얘기했었죠. 그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도심 지역에 보면 그냥 야산 같은 애들이 이렇게 몇 군데 있잖아요. 우리가 뭐 구룡산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야산 같은 애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도시공원이라고 해서 개발을 못 하도록 묶어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묶어두고는 사실 국가든 지자체든 사갔어야 되는데 사지도 않고 재산은 재산대로 두면서 이걸 개발은 전혀 못하게 묶어놨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고 그 헌법불합치 판결에 의해서 2020년 그러니까 내년도 7월이 되면 얘네들이 풀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매수가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개인 사적 소유로 넘어가고 그 개인들이 알아서 개발을 할 수 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이게 더 이제 뜨겁게 이슈화 된 게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알고 보니 아무 준비도 안 했더라. 그런 사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한번 이것과 관련돼서 찬반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개발을 어떻게 살 거냐. 근데 우선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 다 살 수는 없다. 이게 사실 현재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국 지자체의 현실이고 이 상태에서 그럼 자본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런 논의가 이제 급하게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청주시가 시에서 단독적으로 결정을 못하니까 이제 시민하고 이제 여러 단체들을 모아서 거버넌스를 하고 지금 계속 수차례 예, 정말 열심히 회의 중입니다. 네. 네. 사실 조금 앞서 들어가면 이 그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화가 나는 거죠. 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는 여태껏 아무런 준비도 해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년을 앞두고서 물론 그 1년 전부터 약간의 준비는 있었습니다만 1년을 앞두고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네, 뭐가 없네.
그리고 개인 사유재산의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어떤 민민 갈등과 어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갈등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현실이라고 치면 현실의 예산으로다가 매입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뜨거운 쟁점인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청주시도 최대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거버넌스 이름이 길어요. 길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거버넌스에서 지금 현재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27년까지 그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68곳 중 33곳을 우선 매입 대상지로 이제 그곳에서 결정했다고 하고 시는 그곳에서 결정한 걸 따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왜 2027년까지지? 왜 아까는 2020년에 이거 다 풀린다 그랬는데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다시 사실은 그 저희가 왜 지정한다 그러죠? 개발 제한으로 지정을 해서 그 5년 이상 5년 정도까지는 묶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33곳을 하면서 이거를 다 마련하는데 4,420억을 마련을 못 하니까 네. 2027년까지 그 돈을 마련해서 요 33곳을 전부 다 사겠다. 이게 이제 청주시 거버넌스 어쨌든 이 거버넌스의 그 의견인 거죠. 최종적인 의견이 하죠.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는 게 역시 구룡공원이에요. 총 4,420억 중 구룡공원에 소요될 게 약 2,000억 원이 넘는다고 반을 반이네요. 예,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룡공원이 가장 뜨거운 이슈고 또 구룡공원이 원흥이 생명포항에서 두꺼비공원을 만들었고 두꺼비공원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그곳에서는 구룡공원을 지키기 위한 촛불 문화재미 어떤 뜨거운 그 시민들의 그 열기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구룡공원 문제가 어떻게 해결 건가가 청주시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거버넌스에서 구룡공원에 대한 얘기는 어디까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아직 결정 안 한 거죠. 사실 23일 최근 기사를 보니까 23일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특히 다음 주네요. 그렇습니다. 이 구룡공원과 관련해 구룡공원 매봉공원과 관련돼서는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사실 들고 이걸 전부를 다 지키자니까 이게 금액적으로 무리가 있으니 사실 일부는 개발을 하고 일부는 지키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뭐 물론 이제 그 개발을 해야 된다는 쪽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 시민들은 일부를 개발한다는 건 개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되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23일에 결과가 나온대 내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거버넌스 내용을 좀 보니까는요. 구룡공원 1구역은 개발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구룡공원의 민간 개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과 토지 우선 매입 대상, 초지 매입 예산 규모 등은 실무 태스크포스에서 우선 검토한 지 23일 전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23일 이후에 2지구는 어떻게 할 건지, 1지구는 그러면 지금 그 우선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된 대로 진행을 할 건지가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도시공원 문제 여러 도시계획 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2차 거버넌스가 열리고 지금 회의 중이고요. 또 다음 주에는 뭐 구룡공원에 대한 결론을 낸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이 거버넌스에서 정말 모두가 조금 인정할 만한 납득할 만한 그런 해결책이 나와야 될 텐데요.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 좋을지 어떤 결론을 도출하면 했으면 하시는지 좀 바람 같은 게 있으신지. 제 마음 같으면 네. 68구 다 다시 했으면 좋겠다. 왜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풀을 한 게 좋으니까 좋은데 지금 뭐 사실 안타까운 마음은 2027년까지 4,420억이나 모을 수 있으셨는데 20년간 왜 가만히 계셔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게 제일 아쉽고 또 하나는 그 거버넌스에서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민민 갈등을 어떻게 중재해야 하고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냐는 것 같아요. 어떤
그 관과 민이 대치를 할 때는 답이 있어요.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 있는데 민민이 특히 그 같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되면 치유가 된 것, 결과가 나은 것 같지만 상처로만 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갈등이 많은 곳은 더욱더 신중하게 결정이 아니고 더욱더 신중하게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서 쌍방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 상태에서 나오는 결론이어야만 그 주민들 간에 상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어떤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정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도 모든 주민들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거버넌스 또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도 모든 주민들이 만족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거버넌스에서 결정된 내용을 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그곳에는 행정과 의회라고 주민 그리고 그곳에 관심을 가지는 환경단체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을진 몰라도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을 우리가 좀 지켜나가려고 노력하자.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사는 지역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로 존중을 하자. 네.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함께 따르고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청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못 이루시고 다음 주에는 더 뜨거운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